자, 뭐, 일단 ICD는 우리가 요 기업이 주가가 요렇게 빠졌을 때가, 이제 우리가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확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막 정리해서까지는 모르고요.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장비, 이런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이런 라인들이 있죠. 그러면 이 라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또. 이제 이 장비들 이한 회사가 모든 걸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ICD는 요 라인을 뭐 만들고, 거기 뭐 A3 라인을 만들고, 뭐 AP 시스템은 뭐 A4 라인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장비마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 플렉서블이 되는지, 아니면 리기드 장치인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죠. 장비에 대해서. 그러면 요 이제 A3 라인은 뭐냐? 플렉서블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 업체 자체가 이제 단일 매출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러면 여기에 납품이 안 들어가면 실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매출처가 다양하지 못해요. 또 다양하게 들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삼성전자 또는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출처 자체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것도 그런 라인에 대한 납품이 안 되면서 주가는 빠졌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반등 나왔지만, 이 반등도 약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차트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빠졌던 이유는 실적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1,500원을 고가로 상장될 때 한번 쫙 뽑아내고, 그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4,545원까지 약 900%가 빠졌습니다. 9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 넣었는데, 자, 여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빠질 때 한번 밑에서 자리를 잡아줬던 게 급락포천 양봉, 여기서 한번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더 과매도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요 자리 잘 보셔야 돼요. 요 자리 밑으로, 요 자리 밑으로 지금 내리는 여기 요 구간은 거래량이 많아요, 지금. 갑자기 줄어들었죠. 자, 개인이 있었다면 투매가 뭐 발생한다거나 뭔가 있었겠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 이 자리는 과매도 구간, 이제 아무도 없는, 다시 한번더 세력들이 확인하는 자리고, 요게 이제 여기서 주가를 붙여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붙여서 올라가죠, 거래량. 이게 세력에 대한 거래량을 봐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 요 물량에 대해서 흡수하는 물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를 보더라도 요 만원대, 요런 자리가 이제 지지, 상당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고, 밑에 이 7,500원은 매집을 했던 자리거든요. 최초 매집이 되었던 자리가 한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죠. 7,500원에서 뭐 8,000원 정도. 그러니까 요두 가지 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자리를 한번 반등을 한번 붙였던 자리가 요런 자리. 그러니까 한 15,000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 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주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15,000원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돌파해서 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못 가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져버립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요 자리를 요거 보고 체크를 했어도 요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못 넘어가는지. 왜 지금 주가 빠지잖아요. 요게 이제 만 원대가 내려올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지지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냥 빠졌어요.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또 반등을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반등을 이렇게
곧장도 저항으로 이 만 원대가 저항이 잡힙니다. 그 밑에는 얼마에 7,500원입니다. 자, 이 만 원대에서 세 번 치고 다시 돌파했는데 보내는 듯 하면서 했지만 또 빠졌어요. 이 자리는 뭐다 했어요, 제가? 7,000원, 7,500 밑으로는 이 자리는 바닥권역이 되는 자리입니다. 바닥권역.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물렸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규적인 매수였다면, 여기에서는 베팅을 해줘야 됩니다. 풀 베팅을 가져야 돼요. 자, 요렇게 돌아서서, 요번에 이 만 원대에서는 어땠어요? 앞에서 그림을 만들었다가, 뻗어버렸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다는 거죠, 차트가. 자, 뽑아냈고, 못 가는 듯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뽑아냅니다. 요렇게. 그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얼마까지 보내겠어요. 여기서 얘네들 요렇게 움직이다가, 탁 뺐다가, 다시 한번 더 못, 돌파를 못 하는 척 하다가, 빼봤다가 지금 다시 올렸어요. 이건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이런 건. 예? 얼마까지 올리겠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얼마겠습니까? 얼마예요? 어디? 여기? 그죠? 요 자리까지는 올라간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빵 쳤으니까 요 자리까지는 한번 칠 겁니다. 월봉을 보세요. 이 만원대를 얘네가, 만약에 얘네들이 시간을 딜레이 시킬 것 같아서 여기서 보통 이렇게 반등 한번 보냅니다. 그러고는 안 돼. 주가를 뺐겠죠. 근데 이 만원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저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 만원대, 이 아까 얼마였어요? 1,400원대 정도 됐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어때요,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쳐보고, 뺐다가, 또 쳐보고, 또 빼보고, 다시 한번 쳐보고, 또 뺐다가, 다시 한번 쳐보고, 에라이, 죽는 것 같이, 싹 만들어서 주가가, 다다다다다다다 빠졌다가, 그죠? 다시, 빵! 우리 이제 가요, 내 가요, 이제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빼보죠. 갈까요, 막까? 갈까, 막까? 갈까, 막까? 어? 아, 죽은, 또 죽네. 이렇게 생각이 될 때쯤 요렇게 또 올렸거든. 또 보내는 척 하더니 또다시 빼고 그 다음에 또 뽑아냈어요. 이건 간다 봐야 됩니다. 얘들이 요 위의 자리까지 안 보낼 것 같았으면 여기서 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주봉이나 월봉에서 별 변화 없이 보이지만, 자, 여기서 샀다 생각하세요.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멘붕, 멘붕. 어, 살았다. 본전치기 했다. 그죠? 아, 가나 마나, 가나 마나, 매수했는데, 가나 마, 갈락, 갈락하다가, 막 이러다가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또 뺐죠? 또 손절해야 되죠? 아, 손절 안 했는데, 이래 또 한 번 더 빼면 또 손절 나오죠.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척, 여기서 봐요. 요 헤이크를.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빼고, 다시 올리는 것처럼 딱, 머리를 딱 걸쳐놓고, 또 한 번 더 옆에서 또 한 번 봉을 또 하면 또 흔들어 보는 거예요. 또 가는 척 하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개구리 한 번 밑으로 한번 때려보죠. 보이세요? 이 봉이? 만삼의 중심을 요 또 한번 나 안 가요. 나 가는 차트 아니에요. 나 가는 놈 아닙니다. 나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 봉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1,400원이 저항이 되고 또 저항이 되고 아, 내 못 가요. 내 못 가잖아. 봐. 나 못 올라가. 지금 차트를 봐. 나 못 올라간다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마.
봐, 나못 가잖아. 나 이런 놈이었어. 나에게 미련을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자, 나 못 가. 진짜 못 가. 난 죽은 놈이야. 봐, 난 여기가 한계야. 또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여기가 한계야.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뽑아내. 그러니까 의미를 둬야 돼요. 자, 얘네들이 여기서 들어왔던 이 물량이 없어요.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 또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아, 이런 걸 간다고 봐야 돼요.